머리숱 많을 때 뽑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탈모가 생기면 그 모발을 이식할 수 있는 모발 은행.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재밌는 또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머리숱 많을 때 뽑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탈모가 생기면 그 모발을 이식할 수 있는 모발 은행. 세계 최초의 이제 모발 은행 헤어 클론이라는 곳이 생겼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자, 정자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젊을 때 보관해놓고 좀 나이 들어서 이제 수정시켜서 하는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난자 은행, 정자 은행 이런 거는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발 은행, 모낭 은행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서비스입니다. 모발을 비절개 방식으로 좀 뽑아놔요. 물론 절개 방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비절개 방식으로 한 100개 정도 채취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채취를 해서 그걸 냉장 보관합니다. 난자, 정자 보관하는 것처럼 냉동 보관을 하고 inject cell back into the scarf to 180도 정도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복제가 필요해요. 100개 갖고는 너무 적거든요. 우리가 이식하기에는 100개는 정말 한 요 정도에 들어가는 양밖에 안 돼요. 탈모 부위가 많이 생기면 요걸로는 어림없으니까 요 100개를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이 기술이 안 나왔어요. 이 기술이 지금 막 개발 중이긴 한데 물론 100개는 그냥 쓸 수 있겠죠. 해동해서 쓰면 되는데 요 100개를 복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식한다는 개념인데요. 복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보관을 하고 좋은 모발, 모발 순환 주기를 많이 거쳐서 늙은 모낭이 아니라 아직 젊을 때의 모낭을 난자 정자 보관하듯이 보관하고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진행되면 복제해서 이식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직 난자 정자처럼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제가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거죠. 보관 처음 할 때 보관 비용이 2,500파운드래요 380만원 정도고 보관료는 1년에 14만원, 한 10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이런 보관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마 난자정자 은행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재밌는 소식이었는데요. 더 좋은 후속 연구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 나오면 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